어떻게 남들한테 금방 뽀록날 얘기를 수 거짓말을 입하고 그냥 막 털어대잖아 그냥. 그때도 그랬잖아. 대모사님, 그 원룸을 그 얻어주고 나한테는 아파트 얻은, 누가 모르면 아파트 얻었다고 구라진 치료 이주라 그랬잖아. 박사님도 이제 온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는지 안 오는지 몰랐었어요. 정말 몰랐고, 아까 어제 들어오면서 제가 여쭤봤어요. 여자분도 오시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 근데 유 박사님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안 나와서. 누룽지님은 뭐 몇 분 보세요? 소변을? 이쁜하느님하고도 결혼하겠습니다. 저는. 예. 회사에서 한 번씩 일하다가 전화, 또 퇴근하고 오면서 또 전화, 운동하러 나가면서 전화, 또 그래갖고 또 에, 잠들기 전에 전화 한 번, 예, 수십 번 뭐 오만 얘기를 다 했죠. 예, 오만 얘기를 다 했죠. 예,
그 산청 사기 사건은 나는 자세히는 모르고, 그 나는 몰라요. 근데 모산이가 그 파헤친 것 같더라고. 산청 내려갖고, 모산이가 그, 저기, 가갖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모산이가 산청 가서 그거 어떻게 용케 그 귀신같이, 귀신같이 모산이가 그거, 저, 그 사기 사건인가, 뭐 공사대금 뭐 이런 거. 그런 거 모산이가 그 해서 나는 방송 보고 알았어요. 방송 보고. 근데 엄마야, 산청에 살았다는 거는 몰랐어. 산청에 살, 그거 보고 이제 알았는데. 그, 뭐, 공사대금, 그, 저, 해결 안 된 사람들 인터뷰까지 했더라고. 인터뷰까지 했더라고. 와, 진짜. 그, 어떻게 파헤쳤는가. 모사이 참, 모사이 참 능력 대단하더라고. 모사이 능력 대단하더라고. 와, 그, 어떻게 인터뷰까지 했는지. 그게 몇 년 된 것 같은데. 못해도 최하 한 2, 3년은 안 되겠나 싶은데. 그 사람들을 찾아갖고 막 이름도 들먹거리가면서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 와, 모사이 그 대단하더라고. 야, 모사이 대단하더라고. 그 어떻게 파헤쳤는가. 모사이 그 대단하더라고. 그 인정한다. 응. 그 인정하더라고. 모사이. 예, 모사이 대단하더라고. 응. 또 아까 어떤 분이 그 중학교 나왔다. 고등학교 나왔으면 강아버니가 코를 박는다. 이래서 누렁이가 방송에 봤을 거예요. 모사이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방송에서 공개를 했어요. 방송에서 공개를 했는데 그 다음날 누렁이는 모사이 중졸이다 고졸이면 내가 강아버니가 코를 박는다 이랬어. 그런데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어요. 말 한마디 없어. 지 그런 거를 절대 말을 안 해요. 절대 말을 안 해. 입 딱 다물고 있어. 지가 불리한 거는 불리한 거 입 딱 다물어. 모사이가 딱 파헤치면 며칠 방송을 안 해버려. 며칠 방송 안 하잖아요. 요 오래 계신 분들, 예, 사발타님이하고 다 보셨을 거예요. 방송 안 하잖아요. 모사이가 뭐 오만 때만 거 막 파헤쳐버리면 방송 안 해요. 며칠. 아주 깨가 말도 마요. 잔머리. 예. 아, 중학교 나왔는데 모사 그 졸업 증명서 그 됐잖아. 그래, 그 뒤로부터 막 찍소리 안 했잖아. 그 뒤로 강아버님 코방다 했어. 코박어 누르마. 어? 와나 가서 강아버님 가서 코박어라. 아, 영감이 뭔데? 내 뭐 체이 방송에서 그만 설치고 자중하고 살아. 역겹다. 어장관리 특히 남자들한테. 이래 영감이 그 말할 자격이 없지. 말할 필요도 없고. 왜 나이 먹어 그래 가치없어 놀아. 가치없게 놀아. 어? 사방에 쫓기라고 이제 거기에 끝이여. 에? 거기에 끝이여. 이래 영감. 어? 거기에 끝이여. 거기서 많이 빨어. 어? 누렁이 잘한다고 똥구정 많이 빨어. 어? 나 당신한테 이랬다 저랬다 말 한마디 안 했어. 내가 우리 방송에서 나간 사람들, 내 방송에 있다 나간 사람들 썼다 달다 말이나 한마디 했어. 뭔 개소리라도 다 듣고 있었어. 어? 뭔 개소리라도 다 듣고 있었어. 어? 왜 내 일에 간섭하는데? 당신이 뭔데 내 일에 간섭했는데? 어? 나는 그래도 내 방에 있던 사람들이라서. 어? 예? 뭐가 있냐고 사방에 들이대고 연락처 묻고 지 아이디는 절대 안 가요. 그래 하지 말아요. 뭐 여기서 뭐 어 내 촌년이 이러고 있으니까 뭐 어 영감에 대해서 모를 줄 알지. 어? 기다리세요. 영감에 대해서 모를 줄 알지. 기다리세요. 나보고 디와씨 누밥사고 사이 확실히 선을 꺼라. 확실히 선을 꺼라. 매듭을 지어야 내가 누밥사를 까준다. 두 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 말을 기억나는 게 싱크대 앞에서 한번 하고 내가 집 베란다에서 그거 한번 들은 기억이 나요. 두 번을 그랬어. 스토커로 몰아붙이고 미저리 인정없어. 아주 인정없어. 사람을 갖다 개똥 취급하고 지 후엔 아무도 없어. 누름이. 어? 내한테 거의 1년 동안 통화 1년이 넘도록 통화하면서
산청에 살았다 소리 한 번도 안 했어. 1년 동안 산청에 살았다 한 번도 경남에 살았다 소리, 진주에 살았다 소리 들었는데 산청에 살았다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모산이 저 떡칠이 저거 그 공사 대금 사기 사건 그거 보고 산청에 뭐 사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알지도 못하고. 본인이 입에서 말을 하니까 알지. 본인 사생활 내가 등본을 떼봤어. 뭐 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봤어. 본인이 말을 하니까 일을 벌어진 거예요. 단 들었으면 들은 걸로 끝내야 되는데 모사이한테 말하는 걸 내가 실수 내가 인정했어요. 인정해요. 내가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미안해 하고 사과한다고. 한 때만 소리다. 그러니까 우리 구독자님들은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저게 구린 게 많은갑다. 어? 아직도 뭐 누랭이를 좋아하는갑다. 미련이 남았는갑다. 뭐가 캥기는 게 있는갑다. 왜 입 다물고 있나. 답답했겠지. 그만 설치고 다니라고. 집 앞에 네피셜님 집 앞에 태우러 왔었어요. 아파트 앞에 에? 아파트 앞에 주차장 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문 앞에 태우러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째 앞에까지 오냐. 어? 엄마야 어떻게 집 앞에까지 와. 하니까 뭐가 어때. 우리가 불륜이야. 뭐 어때. 당당하게 태우러 와. 뭐 어때. 우리가 불륜이야. 그 말까지 했거든요. 본인이. 에? 본인이 그 말까지 했거든요. 더 이야기할까요? 이런 말까지 안 할라 했어. 아내한테 하도 발뺌을 하니까. 나는 두 사람 사이가 그러다 밝기를 하는 게 아니야. 거짓말을 하니까. 내 혼자 지 뭐 좋아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말을 해. 스토커라고. 지 불리하면 스토커라 이래. 그 기침소리도 내가 수없이 오해를 받았어요. 방송에서 기침 콜록콜록 하는 걸 방송에 계속 떠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난 줄 알았어요. 예? 그래도 듣고 있었는데 그게 온양족발이었어. 온양족발도 나하고 저거하고 그런 사이인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는데 들이댔어요. 족발 사가지고 간다 하고 들이댔어요. 방송에서 나왔어. 모사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날 싸운 날 그날 오기로 했는데 낮에 싸워서 그날 오기로 안 왔다. 모사이가 방송에서 그 이야기까지 했어요. 네피셜님 맞아요. 내가 오해받았어. 좋다고 쳐놀고 한 거는 저거 둘이서는 내가 오해를 받았어. 나라고. 그게 다 나대. 저기서 기침소리가 DY 기침소리라고. 집에 놀러 갔겠지. 집에 놀러 가든가 말든가 상관없는데 집에 놀러도 가고 했겠지. 근데 방송 그 받는 사람들이 방송 보는 사람들이 방송 중에 문소리도 났다. 예, 문소리도. 아 그래요. 문소리도 났다 이러더라고. 문소리도 방송 중에. 나는 지금은 애인 사이를 유지할 수 없다. 지금은 이렇게까지 내 개인적이까지 이야기 다 했는데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 이야기 깔끔하게 털면 돼. 근데 말이 되는 소리야지. 아 뭐 본 적도 없고 집도 모르고 뭐 얼굴도 모른다. 그래놓고 김니디아가 뭐 DY 뭐 얼굴이 뭐 당당하니 뭐 어쩌니 하니까 그래 하니까
김미디아님 몰라서 하는 소리야. 그게 얼굴이냐 이렇겠지. 그게 얼굴이냐 이러면서 방송 끝나고 내한테 5분 동안 얘기 좀 들어봐라. 그래 이야기했어요. 지는 나한테 자기는 옆모습이 더 예뻐. 에? 옆모습이 더 예뻐. 이 소리까지 했어요. 에? 이 소리까지 했어요. 집 앞에 태우러 오고, 집 앞에 태우러 오고, 올 때, 회색 티, 루이카스텔, 회색 티, 엄마가 사줬다, 이랬어요. 엄마가 사줬다, 회색 티, 5월 5일 날, 5월 5일 날, 11시 한 40분 돼서 집 앞에 왔어요. 집 앞에. 회색 바지 입고, 집에서 급히 나온다고 허리띠도 안 하고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대모사님입니다. 소녀야. 예! 아이, 살살이야, 이 자식아. 너는 귀신이여. 너 임마 완전히 오늘 땡 잡았어. 미국서 연락 왔어, 임마 학회에서. 너는 그걸 다 아나 봐. 너 점쟁이 뭐 옛날에 뭐 점쟁이 시험 한번 봤냐, 자식 너? 소년아. 예. 와, 너는 뭐 신기 있나 봐, 이 자식은. 너 옛날에 점쟁이 시험 봤냐? 안 봤습니다요. 얼마 근데 그렇게 옳게 그냥 그 점괘가 딱딱 맞아. 깜짝 놀랐다, 임마. 오늘 미국 학교에서 얼마 연락 왔어. 내가 너 저번에 저 방송할 적에 너 연구 대상이라고 그랬잖아. 예, 그렇습니다. 얼마 그랬더니 그걸 너가 뭐 번역해갖고 뭐 어떻게 했나봐. 또 그걸 모니터 했나봐 내걸. 아, 그랬더니 내용이 그냥 기가 막힌가 봐 또. 그, 이제, 너 연구 좀 하자, 이거요. 뭐, 몇 년, 10년이고, 뭐, 너 죽을 때까지 한번 해보자, 이거요. 아, 그랬더니, 아, 왜 실방으로 안 하냐고. 그러면서 동영상을 붙여준다는 거요. 이혼방송 하자, 인마, 미국하고. 이거, 야,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그거 뭐, 동영상 붙여줘도 그거 망신이지. 그거 또 제대로, 걔들도 발음 괜찮아 못 하더라고.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어디, 학원이라도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이거 큰일 났다. 너는 뭐 어디 뭐 저 뭐 꿈이 나서 뭐 네가 선몽했냐? 너 이거 뭐 미국 방송 나갈 거? 이 자식 완전히 나 때문에 또 이거 완전 용돼네 용돼 이거. 너 그러면 이제 세계적이 얼마 사기 도박 뭐 이런 거 저런 거 거짓말하는 거 너는 세계적으로 뜨는 겨 너는. 이 새끼 내가 아짱 인복은 있어 이 새끼. 너는 다 죽여놓고 이 개자식. 그 이제 미국에서 하는 얘기가 그거요. 그거 뭐 저 욕이 뭐 좀 어떻게 좀 뭐 찰진 것 같은데 자기네 말도 좀 섞어달랴 그러면서 내가 뭐 개자식 어쩌고 하니까 개자식 십자식 그랬더니 아이고 미국서 좀 자기네 것 좀 잠깐 써가지고 일단 워밍업 좀 하자는겨. 그래서 이제 너 뭐 너한테 뭐 이제 조금 할 적이 그냥 너 보고 나는 몰랐어. 그놈들이 그려 뭐 텐자식으로 해야 되나 텐자식 지네 말 써갖고 뭐 열자식이라고 하자고 했더니 아이 그럼 자기네가 그 저 뭐야 저 기여도가 낮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텐자식으로 그래. 너 이제 앞으로 이제 당분간 좀 텐자식이라 할 거요. 텐 너 아냐 텐 열자식아 열 이게 나는 꽉 우겼어. 그냥 열자식으로 하자고 그랬더니 안 된다는겨. 텐자식으로 해달래. 그래서 뭐 어떻게야. 뭐 좀 욕이 되든 말든 뭐 그 개들 말도 들어줘야지. 뭐 통역사까지 이제 다음에 실방은 붙여준다고 하니까 뭐 어떡하냐. 내가 뭐 시민이야. 거기가 회장이고 나보다 높은데.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 그래 이제 너를 연구를 했나봐.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제 그 너 방송한 걸 싹 좀 애들 23명인가를 고용해갖고 모니터를 뭐 7박 8일을 했단다. 네 방송을. 그러더니 이제 뭐
매일 나한테 이제 또, 너 저 옛날에 저 일본서 그 누구야, 그 스페너 했다네. 그 저 신랑이 너 저 방송 송출 다 해줬잖아, 이 자식아. 근데 막, 거짓말, 그것도 거짓말이잖아, 이 개자식아. 아, 참, 된 자식아. 에? 너는 누가 그거, 뭐 하루 서너 시간씩 고작해서 해주면은, 누가 해준 거라고 하고, 개새끼야. 나중에 저 뭐야, 저, 하다못해 임마, 남의 일에도 한 박스 보내든가, 이 열, 된 자식아. 예? 뭐, 지가 뭐, 외국에 뭐, 특파원이 있어갖고, 뭐, 지가 뭐, 하루 빨리 전달하는 뉴스. 너는 이 자식아, 뭐야. 그러니까, 미국에서 나한테 그래. 그 내가 어떤 방송에서 그랬잖아. 백부작 아니라 천부작이 있더니, 미국서는 새끼야, 만부작하고 때리면 만부작, 개새끼야. 아참, 된 자식아. 아이고, 또, 좀 엄청 서투네, 이거. 나 또 욕먹었다, 또. 자꾸 헷갈려갖고, 그 뭐, 부회장이나 한다는 놈이 그냥, 뻑뻑, 그것도 그냥, 그, 맞기도 못하고, 그냥 한번 그것도 못한다고, 제대로. 이 새끼 때문에 나는 여기저기서 그냥 동네 북이여, 이, 된 자식아. 응? 그, 이제, 그 미국에서 연락 왔어, 임마. 너, 임마, 9월 초에 자식아. 응? 그랬다며, 임마. 뭐, 지가 뭐, 이번에 뭐, 예? 손해원 고소한다고. 예? 뭐, 장달령 변호사가 아니고, 뭐, 다른 사람을 해가지고, 좀, 자료하고 지금 다 접수했다고. 야, 이 텐 자식아. 뭘 접수를 해, 이 텐 자식아. 아이고, 또, 아이고, 이거 참, 엄청 헷갈리네, 이거. 나, 괜히 그거, 저, 뭐, 그, 저, 박사증 땄나 봐. 이거 괜히 이게 부담되네. 순연아. 예. 이 텐자식 새끼 이거 왜 아까는 그냥 넌 막 좋잖아 임마. 아 임마 세계적으로 임마 임마 방송 타고 이 자식아 뭐 근데 기가 박 죽었냐? 쪽팔리잖아요. 씨발 봐 쪽팔린 게 뭐야 이 자식아. 이보이 너는 아주 나중에 너 그쪽 가서도 사기치면 임마 바닥이 넓은데 임마 얼마나 임마 전주들이 널렸는데 이 자식아 무슨 이 새끼는 무슨 게 새 가슴이야 이 새끼. 너 내가 용량 늘리라고 그랬잖아 임마 그저께 이 새끼야. 너는 이번이 이제 펄펄 나는겨. 너 참 마 너는 야 너는 새끼 너는 예지몽이 있나보다. 너 미국 간다고 했잖아 저번에. 그 사기쳐서 그냥 안 갈 거 간다고 했는데 그 안 가도 임마 미국서 너 탄 야 이놈은 완전히 진짜 대단한 놈이구만. 어떻게 또 미국서도 너 또 그렇게 유명해질 거라고 또 미국 간다고 썰레발 치고. 야, 이거. 야, 너 진짜 다시 보야겠다. 너는 IQ 140 빵이서 땄어도 그 빵이 뜬 놈들이 또 수준 있는 놈이가벼. 그 걔들이 또 너한테 또 뭐 또 때려파시 같은 거 막 이거 막 줘가지고 힘을 바짝 실어준 모양인데. 너 나와서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완전히 빵심이 바짝 들었어. 너 빵이서 너는 이 자식 이거 완전히 그냥 너는 그냥 영원한 빵이다 이 자식아. 이 텐 자식아. 야 이 새끼는 빵떡도 보고 인떡도 보고 참 너는 완전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응? 그거, 이제, 거짓말한 것도 딱, 어떻게, 이제, 미국하고 연결해야 미국 간다는 게, 미국서 또 그냥, 미국 애들이 또 홀렸나봐요. 니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뭐, 때리빠시 보냈나봐, 이 자식이, 이거. 소년아! 예, 형. 이 새끼, 기운, 야, 임마, 넌 임마, 기 죽을 일이 아니여, 시방. 너는 이번이 완전히, 임마, 전국 구간이고, 임마, 완전히, 이 새끼야. 어? 뭐, 옛날에 누구야? 넌 완전히, 이제, 월드스타야, 임마. 무슨, 뭐, 어? 뭐 옛날에 뭐 가수고 뭐고 뭐 저 야 너 엄마 싸이 저리 가야 인자 너는 그 우리나라 그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그 저 필리핀에서 그것도 연습한 거 있잖아 가서 또 가서 라이소베가이소 있잖아 인마 거기 뭐 찌따라 그런데 거기서 한번 또 날려봐 너는 제주꾼이야 제주꾼 응? 너, 그러고, 저, 미국서 연락 왔어. 지금, 저, 뭐야, 저, 소년이, 그 양반, 그랬어. 소년이 그래서, 그래서. 그게 텐자식이라니, 소년, 텐자식이 무슨, 그게 무슨 소년이냐고, 그냥, 뒤에다가 그냥, 높임말 해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뭐 또 추석 이후에 또 뭐 바로 몽골이 간다고 너 그랬다고 그래. 나는 또 기억, 생각도 안 나는 걸. 뭐 네가 막 직접 막 손수 가서 간다 그랬다며. 근데 또 뭐 대무사냐고 같이 간다 갔다는 거 걔는 또 어떻게 알아 미국서? 어? 대무사니가 그림이 또 그랬어. 여권 또 막 꺼내갖고 또 깨끗이 닦아놓고 막 어쩌고 막. 그 대무사니 그거 완전히 또라이요. 근데 그놈은 알고 있었지. 근데 그래도 여권 그냥 캐캐 묵으니까 또 꺼내서 닦으면서 또 그랬단다. 아이고 이 텐자식이 또 그래도 얘기해갖고 여권 또 그거. 우리 세상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진실이 아니면은 우리가 배척을 하고 혼을 내줘야 되고 그거에 대한 응징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 사회가 진실이 왜곡돼가지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한다 못한다 이걸 떠나서 거짓을 가지고 이것을 진실을 왜곡하려고 하는 이러한 무리들은 정말로 이 지구상에서 아니면 한반도에서 저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당면한 문제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소년이 돈파 노렁지 대모산 DY 정말로 이 무지리 유튜버에서 저는 감히 생각을 해요. 사라져야 될 사람들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사라져야 돼요. 소년, 돈파, 노릉지, 대모산, 또 거기에 지금 소년과 관련된 사람들은 많이 떠났고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DY님께 말씀드릴게요. DY님,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 보는 눈을 조금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인간 모질이 이 대모산도 한때는 DY님과 웃고 오르면서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DY님께 어떠한 사사로운 감정이나 억하심정이 있었겠습니까? 또 DY님도 저한테 어떤 감정이 사사로운 감정이 없는 거 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그 달콤한 현울림에 현혹이 돼가지고 DY님이 어려운 시간을 가졌던 건 저는 알고 있어요. DY님도 얘기했죠. 내가 지금은 약주 한 잔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지저분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바라건대 DY님 내가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회는 이렇게 이런 사기꾼들이 판을 쳐서는 안 되는 거 DY님도 저한테 얘기했어요. 저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롱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러는 거 아닌 거 DY님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DY님께 감히 한마디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 불특정 다수의 우리 유튜버의 정말 참 꿈과 희망을 가지고 정파를 떠나서 나라 바로잡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들을 우롱하지 맙시다. 좌측이면 좌측, 우측이면 우측. 그것은 가는 길은 다르더라도 자기의 주관과 성향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우리는 달려갈 거예요. 저는 그래요. 저의 성향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 성향을 가진 분한테 저는 한 번도 미워하지 않아요. 왜? 서로가 가는 길이 다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로지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길, 또 마음으로 가는 길을 걸을 뿐입니다. 우리 어찌 인간이 살면서 꽃길만 걷겠습니까? 저는 그래요. 어떠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파방송에 있던 친구들이 또 전부 노롱지 방송에 가가지고 저를 음해 공격하는 걸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가 더 이상 이 추잡한 싸움에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공개하기가 싫습니다. 부탁합니다. DY님. 진실만을 위해서 갑시다. 저 말씀드립니다. 정말로 이래서 되겠습니까? 정말 안 됩니다. 뭔가 협작군들에 의해서 이 모질이 실시간 100여 번 들어오시는데 여기서 그런 싸움을 해서 되겠습니까? 진정으로 어떠한 정파를 떠나서 애국을 하려면 하고 저처럼 천방지축 인간 사랑방으로 소통을 하면서 살고자 하는 조그만 애국을 하면서 정말로 소시민으로서 모질이로서 배우지 못한 놈으로서 정말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이러한 의지를 절대로 너무 꺾지 말아주세요. DY님 부탁합니다. 순간적인 욕심이나 어떠한 영리를 위해서 사람을 비하하거나 욕되게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약주 한잔을 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DY님께 한번 고언 드립니다. 정말로 저는 내 개인 욕심, 저 살아보고자 했고 나눠보고자 했고 많은 일을 해왔어요. 그동안에. 하지만 우리네 인간사가 너무나 비열하기 때문에 한때는 숨어 지냈어요. 하지만 제가 나와 보니까 너무나 따뜻한 생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저 정말입니다. 뭐 저한테 응원을 해주시다고 해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 제가 저한테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제가 그분을 따뜻하게 영접한 적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댓글을 한 번도
지워보거나 삭제해본 적이 없어요, 얼마 전까지. 하지만 우리의 머리스는 저와 동업이면 돕는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왜 그랬는지 저는 묻고 싶지 않아요. 우리 인간 세상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비열하게 그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참 이 모질이 몇 명 방송에서 또 편이 갈라가지고 또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어떠한 협잡질,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만에 하나 이런 협잡꾼들이 계속적으로 논의 이름을 계속한다면은 저는 참지 않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간 대모산이 모질입니다. 쓰레기입니다. 저 다 말씀드렸잖아요. 전과 몇 개 다 공개했어요. 학력 어떻게 저 부족합니다.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저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까? 인간 대모산이가 대모산이 누르면 뭐 부귀영화 따라옵니까?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바보 행동하지 마세요. 대모산이가 뭔데? 대모산이가 뭔데? 이 병신 같은 것들아. 야, 이 자식아. 네 걸로 살아, 이 자식아. 사기치고 싶으면 끝까지 사기쳐. 네 전과 공개하고, 너 어떻게 하고, 너 결혼 세 번 하고. 야, 이 개새끼야. 노인네 똥구멍 빨다 다 빨아먹고 다 공개하란 말이야. 야, 이 비열한 새끼야. 왜 그렇게 사냐. 한번 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형님 하면 끝날 것을 너는 지금까지 그런 개 같은 인생을 살았던 거야. 알아? 논탱이 치고 뒤통수 치고 너는 그런 생활만 사는 거야. 응? 노인의 똥구멍 빨다 패챙기 치고 이 개새끼야. 네가 남을 욕할 수가 있냐? 소년이를 욕할 수가 있어? 내가 뭐라고 그랬냐? 소년이는 양반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 소년이 봐주려고 하냐? 그런 얘기하는 놈들은 앞으로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나는 배우지도 못하고 너희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해. 하지만 정의와 진실만 갖고 사는 애며 모질이야. 까불지 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이 알아? 어? 니들이 나를 아냐고. 하지만 나는 너희들한테 다 공개했잖아. 나 어떤 놈이라고. 나는 항상 너희들한테 얘기했어. 나한테 질문해. 나한테 바라는 게 뭐야? 원하는 거 물어봐. 나는 항상 오픈 패스야. 너들하고는 달라, 이 새끼들아. 숨기고 사기질 치고 거짓말하고 너들하고 나는 차원이 다른 놈이야. 이 새끼들아, 나 가지고 놀라고 하지 마. 나 용서 안 한다. 그리고 너들 까부는 거 끝까지 나는 응징할 거야. 너희들이 내가 우습게 알지
지금은 내가 생업 하면서 돈 몇백만 원 벌어서 목구녕 풀칠하려고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 내가 그런 거에 연연했다면은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없어. 내가 소년이한테 그 신정동 밑에 가서 몇 개월 동안 하면서 금전적으로 따지면은 나한테는 어마어마한 피해가 왔어. 하지만 내가 너들한테 얘기했냐? 노롱지 각오해. 야 이 새끼야, 머슴의 새끼가 너는 지금까지 한번 꼬랑지 내려본 적이 없는 놈 아니냐? 나 같은 놈한테 배워야 돼. 네가 나를 가르치려고 연필 가지고 앉아서 관계의 에너지 얘기할 때가 아니란 말이야, 이 개새끼야. 응? 네가 뭔데 천하의 사기꾼이 천하의 대모사니를 관계의 에너지를 논하냐? 입증과 반증이 팩트라고? 까불지 마, 이 개새끼야. 너는 평생 사기만 친 놈 아니냐, 이 개자식아. 내가 너한테 얘기했잖아. 소년이는 양반이라고. 그러면 남자 새끼라면은 뻥 딸린 놈이라면은 한 번 정도는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지. 언제까지 네가 사기를 쳐가지고 어떤 사람들, 여자들을 네가 현혹시킬 거라고 생각하냐. 안단테 알레그로 스타카토가 이 시발로마 너를 먹여 살릴 것 같으냐, 이 개새끼야. 응? 노롱지, 꿈 깨, 이 새끼야. 평생 사기만 치던 놈이 너 전과기로 공개하고 너 6월달부터 8월달 캐나다 갔다 온 거 그거 공개하고 네가 지난 시간 대모사니가 공개했듯이 전과기록 공개해. 그리고 떳떳하다면은 나한테 네가 맞장을 요구하면 내가 맞장에 응대해 줄 거야, 이 개새끼야. 주둥이로 너 말했지. 105kg가 이 개새끼야 혓바닥 눈으로 뭐 인생을 살아갈 것 같으냐? 나는 너한테 분명히 오늘 너한테 얘기하는 거야.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나는 몰라. 네 주둥이로 얘기했잖아, 이 개새끼야. 관리실 실장이 너를 좋아한다고, 시벌 새끼야. 응? 너는 항상 문장고 놓고 나 잠옷바지 입혀놓고, 이 개새끼야. 너는 정신병자야. 네가 그런 정신병자라는 걸 내가 알리지 않으면 알릴 사람이 없어. 헌데 DY도 얘기를 했어. 너는 정신병자라고, 개새끼야. 어? 너는 항상 신비주의잖아. 온라인에서 신비주의를 해가지고 너 네가 꽂았던 바냐, 이시스. 너 네가 이용하는 칠공주.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지금도 이용하고 있는 DY 반성해, 사과해 DY한테. 네가 이 새끼야 머슴의 새끼라면은 너 DY님한테 사과해. 그동안에 내가 당신을 이용했다는 거 하고 반성하고 절에 가서 시발로마 대구빠 구부리고 만원씩 불전함에 넣고 나처럼 반성하고 다녀, 이 시발놈아. 그렇지 않으면 네가 얘기하는 자진해서 교도소 자진 입대해, 시발 새끼야. 105kg 자랑하지 말고 근수가 세상을 지배하냐, 이 나쁜 새끼야. 똥개 많이 나가면은 그게 인간이냐, 이 사기꾼 놈의 새끼. 너는 나한테 잘못 걸렸어. 한반도에서 감히 내가 얘기한다. 너를... 안녕하세요. 대모사님입니다.
아, 오늘은 아침, 점심 때 또 나와서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좀 뭐 제가 오둔해가지고 동작을 빨리 못 취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오늘은 좀 재밌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소년아! 예, 형님. 소년아! 예, 형님. 좀 많이 저 기합 좀 들어갔구나. 너 그러잖아, 너. 너는 보기 튀놈이여. 왜 말입니까? 야, 임마, 너 저 뭐해, 저 대무사니까 잔치한대야. 어, 무슨 말씀입니까요? 야, 임마, 너 임마, 저 비빔국수 좋아하잖아, 잔치국수. 그러니까 이제 대무사니까 이제 너 좋아하나, 어쩌나, 그냥 너 그 뭐 너 비빔국수 좋아하는 거 알고 잔치한대야, 잔치국수하고. 너는 아이언 보기 튀놈이여. 뭐 어떤 여자고 남자고 그냥 막 갖다 돈 갖다 밀어주고. 너는 어째 그렇게 보기 많냐? 원래 그렇습니다요. 원래는 이 자식아, 네가 막 사기치니까 이만 돈 주고 이만 저 대무사님 그런 멍청한 놈이 가서 이만 너 똥바라 지 자식아. 네가 무슨 원래 네가 너도 원래 네가 도둑놈이 사기꾼인 거 알면 누가 이 새끼 너한테 붙어댕기냐 이 개새끼야. 이 새끼를 아니까 분수를 몰라 이 개새끼 이거. 왜 잔치한답니까? 잔치는 임마 네가 임마 만들었잖아. 너 임마 네가 임마 그 대문사한테 임마 자식아, 에? 돈 안 주고 돈 줬다가고. 너 임마 대문사니까 옛날에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없는 놈이요. 그 새끼는 한번 한다고 하면 돼질지 살지 모르게. 너 임마 저 그 대문사니 너한테 가서도 돼질지 살지 모르고 뛰었다며. 그놈 원래 그런 놈이요. 한번 꽂히면 그놈은 너만 또 빠꾸 없다며. 너는 빠꾸 맨날 하잖아 이 자식아. 근데 걔는 빠꾸가 진짜 없는 놈이요. 그리고 저 대문사니까 저번에 그러더만 조국이니 조이팔이니 이거 양반이라고 그랬잖아. 조이팔이는 막 그래도 기분 양심 있으니까 인마 도망가잖아. 조국이도 내려오고. 내가 그랬잖아 막 걔들은 양반이라고 그랬잖아 저 뭐야 대문사니까. 너는 인마 내려올 놈이 다시 또 아니 너 조국이가 이만 남 씹는 거 봤냐? 조이파리가 남 씹는 거 봤냐? 그냥 너처럼 그지만 막 슬슬하고 변명하다가 남은 안 씹잖아. 근데 너는 남을 씹잖아 또 이 개새끼야. 대무사니가 그런 말 잘 봤잖아요. 걔 뭐 점쟁이 뺨친다고 하더라 얘기 들어보니까. 응? 그 사람 그 눈탱이 얼굴 막 꼴짝대기만 보면 그놈은 귀신같이 알아맞힌대야. 그 옛날에 그 무당했었나봐 이 새끼 이거 대무사니. 응. 그 봐봐 그 조이팔이 뭐 조국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너한테 그랬다잖아. 근데 그게 딱 맞잖아 임마. 그럼 그거 대단한 놈이야 그거. 어떻게 그걸 예? 천하의 조이팔이를 갖다가 들이대고 조국이를 들이대고 어? 그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면. 좌우당은 그럼 귀신이야 귀신. 형님 웬마 거기 아파트가 형님네 집이에요? 야 이 개새끼야 옛날에 나는 얘기했잖아 인마 다 조졌다고 인마. 사장님 어디서 많이 보시는 분 같아. 환장합니다. 예? 예. 깜짝 놀랐어요. 야야야야. 이렇게 닮은 사람이 있는 걸 처음 봤어. 이 박사랑 어떻게 된 거야? 한잔 술에 아따 좋고 취한 몸 두 잔 술에 그리워지는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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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찍얼었다. 오늘 밤도 따란 탄탄나 널 기다리려 늦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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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라스에 잔을 비워 밤하늘에 별들처럼 모여 사는 도시락거리 내온 사인 볼지당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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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좀 힘들었네. 예. 예. 아, 민장님, 오마카세. 예, 오마카세. 우리 오마카세 잘못했다가 좀 맛이 갔습니다. 마카세로 좀 가 있습니다. 예, 오마카세.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세팅이 조금 그러니까 전에 했던 연주를 좀 한번 제가 들려드릴 수 있어요. 아 그렇게 한번 열어볼까요? 뭐 어떤 여기 새끼야 법인카드 자식아, 응? 그 새끼야, 또 응? 경고 누 새끼 이렇게 정신 너 없어 다녀 이 자식아, 잘 말해 자식아, 응? 이번 사회에서 다시 생업에 복귀한다고 선언을 했는데, 저는 그 할머니를 보고 그 새끼 뭐고. 생각하는 게 이따구로밖에 생각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인간이 김도영이가 택한 남자가 어? 이따구로밖에 생각하는 게 이따구로밖에 생각 못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네, 오늘은 제가 우리 그 대무산 TV의 계약서 참 웃기기도 하고 쪽팔리기도 하고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 참 세상이 아마 한반도를 넘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이러한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게 또 우리 대모산 TV의 또 어떠한 또 우스꽝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잠깐 좀 이제 귀를 좀 식히기 위해서 귀를 또 한번 단련해놔야죠. 오늘 또 대모산이가 또 뭘 가지고 또 예. 뭔 일을 또 저지르는지 아니면 그냥 시시껍질한지 한번 여러분께서 귀를 한번 살짝 그 어떤 정화 차원에서 예 한번 제가 간단한 그 녹취 예 또 그래야 또 좀 여러분께서 아 이제 또 뭐가 시작이 되는구나 예 그런 걸 또 느끼시게 해서 잠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보려고 했단 말이야. 지금 이 점에서 이 시점에서 지가 유튜브를 하고 지가 유튜브 안 한다고 하고 도와줬다고 하고 다른 일 한다고 다 얘기했잖아. 지금 나 대장하고 저 뭐야 저 의식한테도 저 칠공주 일할 거라 해서 그 내가 자기 일이 없나 요새 일이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없어서 안 하는 거야. 아 이제 일 하려고 있었는데 이제 하려고 이러더라고. 일이 없는가 봐. 지금 없다 그래는 못하다 쪽팔리는 건 없다고 지금 뭘? 아니 일이 없으면은 없는 대로 즐기면서 지금 돈벌이도 안 되는데 지금 돈 10만 원도 그래도 마음 쓴 게 먹어야지 마음 쓴 게 먹어야지 왜 마음을 그렇게 먹냐고 남을 해치고 밟고 지리고 일어나려는 그런 뭐 강한 데가 살아남는다고 살아남는 데가 강하다 이지라려고 공짜 껌씹어서 이렇게 해본 소리만 들었어. 그게 정신병자라니까 네? 정신병자가 하는 소리지. 아, 그런 식으로 디디고 밟고 디디고 올라가갖고 네? 아니 내 거 뺏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내 거 뺏었어. 아니 내 이름 뺏어가지고 뺏는다고 뭐 뺏는다고 뭐 대모사님을 가만히 있어 그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지. 하는 얘기요. 그러니까 왜 저 쓸데없는 욕심을 부리냐는 거지. 근데 한상 속에 젖어 있더만 지가 막 아재 막 날고 기는 사람 지 보고 지 고민이 되지. 고민이 돼, 지가. 내가 기가 차고 말이 안 넘자고. 지가 고민이 돼. 아유, 또라이. 고민인데, 정신병자. 정신병자야, 정신병자. 아, 그러니까 막 지가 막 거의 대단한 줄 알고 막, 방송을 내가 많이 보고 있으면 완전 오바를 해, 오바를 해. 혼자 일어나고 카메라 다 비추고, 누가 보다켰나, 이빨 뭐, 아유, 그 내가 카메라 내놔라 했는데, 얼굴 안 봐도 된다. 그래. 카메라 돌려라. 이랬었거든. 내가 그랬잖아. 카메라 돌리대. 이 염병. 아니, 거기서 뭐 농담.
부담 주고 가는 거 그런 걸 왜 지가 못하게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 지랄이야. 그리고 개수법이 있잖아. 내가 채팅창 보면은 네. 지금 뭐 합니까? 방송 중에 뭐 합니까? 아니 채팅창 보고 있는데 방송 중에 지금 뭐 하십니까? 미친놈이 지금 어떻게 성한 놈이야? 금방 어? 신나. 그리고 대모사는 어? 내한테 꼼짝 못해. 그래 아이. 병신 지랄하고 앉았네. 나는 산선 산천주전 다 겪은님이여. 나는 조폭도 안 건드리님이여. 이 병신 아이고 저거. 안 놔둬. 안 놔두고 하는 짓거리 보면. 방송 딱 나와 못하게. 아 나 완전 질려버린다. 내 대모사님은 이런 소리 안 했잖아. 야? 방송하지 마라 이런 소리 안 했잖아. 나는 내가 얼마나 질리면 그러겠어. 저거 인간 같아야 뭘 하는지. 나는 뭐 어제부로 뭐 기분이 들어갔나. 그냥 보고 즐기라 너무 막 그렇게 보지 말았어. 그냥 보고 즐기라면서 그냥 대충 넘어가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그 내가 그 단톡에 이래된 누박사 누군지 나하러 오가 이래놨잖아. 그래 사람 곤란한 소리 하지 말고 지가 우리 그에 대해서 끝내. 그러면 이렇다 저다 답변을 해라. 아니 내가 뭐 그 사람들 기분이 들어갔어 뭐가 들어갔어 내가 일일이 왜 거기에 답변했지 왜 그 사람들 방송을 좌지우지하려 하냐. 그럼 떨어진 지 언니 보고 후원금 조금 주고 방송 좌지우지하려 한다. 그게 좌지우지가 아니지 내가. 어? 아니 그럼 지 혼자 지금 딱 가지고 노는 건 뭐야? 어? 아니 그래봐요. 내 방송에 그래. 와서 지가 가지고 노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노론 안 보냐 노름지가 하면 저기 저기 그거 로맨스고 남양 불륜이야.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 법 야 또 여기다 법이 나오네. 또 나는 법 나오면 나는 아유 그냥 움찔움찔 하는데 상관습에 따르기로 한다. 예 그래요. 이와 같이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각 당사자는 확인하고 본 계약서 두 통을 작성하여 각각 서명, 기명, 날인 후 갑과 을이 각각 한 통씩 가려다. 자, 여러분 보셨죠? 에? 저는 합방만 하면 돼. 그냥 코를 골고 자빠에 자건 뭐건 나는 여기 무조건 와야 되고 방송이 개판 5분 전이 되든 뭐 또르또를 들던 뭐하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놈 이거. 네? 이제 내가 이제 다섯 번 뭐 한다가다 한 번 빠지면 그냥 위반이요. 병신. 그러니까 이 또라이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지가 써놓고 내가 이제 대무사니까 좀 들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아 요거 뺏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 알지만은 보세요. 이놈이 얼마나 급했으면은, 에? 대모사님 주소할 때도 막 지네 주소 적는 거요. 어차피 뺏었다 생각하니까 그냥 아래 위에다 다 쓴 거야, 지 걸로. 뭐 남양주도 좋고, 평택도 좋고, 남양주 주소는 진접이 뭐 누구네 집이야, 저거. 어? 그게 을 뺏을 거니까 지 걸 또 적어놓은 거요. 평택시, 충북, 뭐 어디, 뭔 아파트 어쩌고. 어차피 뺏을 거니까. 주소를 지가 다 써버렸어 이놈이. 어? 어차피 지가 뺏으려고 맘먹었으니까 대무사 주소는 필요도 없어. 어? 이 병신 새끼 이걸로 아 이런 계약서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이놈은 맨 사기치다가 어?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죠. 아 이건 사기계약으로 이건 또 가지요 빵이. 이거 사기계약 아니요 병신 내려다가 어? 그냥 대무사니까 이제 정신 뭐 좀 떨어진다고 치자 이거요. 어? 뭐 내가 이제 이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제가 금치산자나 한정치산자 이거 내가 선고 받아가지고 어? 정신이 조금 떨어지는 대무사니까 이렇게 속여가지고, 어? 이거 집어넣어야 돼, 이놈, 이거. 사기친 거 아니야, 이거. 좀, 아, 지가 그랬잖아.
저는 내가 꽉 잡고 있다고. 얼마 정도 됐죠, 피해액이? 저는 2억이 넘어요. 2억? 네. 아. 그럼 액수는 얼마 정도 됐죠, 피해액이? 저는 2억이 넘어요. 2억? 네.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셨어? 5,6천 받죠? 5,6천? 네.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셨어? 5,6천 받죠? 5,6천? 네. 똑같은 하도 돈 달래 소리는 사람 믿으니까 다 좋죠. 그 결국은 20%는 우리가, 20%는 우리 돈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다 안 하고, 등기를 안 해줘가지고, 막 동생이 막 몸을 죽일놈 살릴놈 해가지고, 우리 등기 탁 받고 며칠 안 있어서 날랐어요. 그래서 건 당했어요. 왜냐면, 예를 들면, 채완이를 또, 비호하는 사람이 있잖아. 이 또라이들. 채원이를 비호할 만한 사람은 없을 텐데. 아니 지금도 있다니까요. 그 서울에나 그런 데나 있을까? 여기는 여기는 다 죽일 놈 뭐 살릴 놈 하고 뭐 여기는 죽일 놈 살릴 놈 하지만 예. 채원이가 유튜브를 하면서 이 현울림으로 맞습니다. 말은 엄청 잘하죠. 말 잘하죠. 예, 그 사람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정말이죠. 예, 예. 예 저도 그래. 예. 예. 그리고 저번째 이틀 있다 와서 이제 주변 분들 만나고 오늘 저 건너편 예. 강 건너 가가지고 이제 막 수소만 집집마다 막 탁 찾아가지고 예. 여기 이제 집 이거 저 목재하고 손해를 좀 많이 봤죠. 그러겠지 뭐 안 볼 사람이 예. 없으니까. 근데 막 거기에 화가 나가고 처음에는 죽일 놈 살릴 놈 하고 막 이래 했지만은 예. 그래도 저는 다행히 도망가기 막 일주일 전에 이 집을 내가 내 앞으로 우리 집 앞으로 대해서만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죠. 있어요. 완전히 그러면 털도 안 뜯고 다 부숴먹는 건데 그게 이게 지금 저것도 다 사모님 땅이네. 아니 아니 원래는 우리가 지난해 네. 우리도 도시서 기촌을 하다 보니까 아 그렇죠. 네, 여기 오니까 부모님이 굉장히 크게 와닿았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살려고 하다가 무서워서 뭐 저기 너무 크게 와닿으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럼 이 땅을 먼저 샀지? 이 땅을 그래 채안이 보고 우리가 그래, 채안이 그러더라고. 사모님 그러면 이 집을 네. 집에서 우리 나 애기를 키우니까 네. 사모님 막 조용하게 막 같이 이렇게 지어갖고 마당 터놓고 삽시다 해서 너무 수수한 마음으로 그럼 막 그렇게 해갖고 그때에 땅값을 절반 딱 땅값을 줬어요. 이 절반만 요것만 예. 그랬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까 저 뒤에 땅 이 뒤에도 사실은 절반을 하면 어디 길까지 다 내가 샀는데 예, 예. 결국은 저거는 나중에 우리는 그런 걸 몰랐어. 이제 모르고 다 집을 안으면서 뒤길 이거를 저 앞으로 다 등기를 했더라고. 내 땅인데. 그렇지 그렇지. 응. 수법이 그래. 반을 뺏어가. 그게 예를 들면 다른 분들도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차 위로 올라와야 돼. 채안이가 이제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렇게 그 짓을 네 지금도 너무 나쁜 짓을 하니까 똑같은 하도 돈 달래 소리는 사람 믿으니까 다 좋죠. 그 결국은 20%는 우리가 20%는 우리 돈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 다 안 하고 등기를 안 해줘가지고 막 동생이 막 몸을 죽일 놈 살릴 놈 해가지고 우리 등기 탁 받고 며칠 안 있어서 날랐어요. 그래. 가져가서 땅만 다져놓고 그냥 땅만 그냥 말뚝만 박아놓고 예, 예. 어디에 주소지가 그럼 이건방 예, 예. 사모님은 예. 아 여기 사장님이셔? 아 그러면 얼마나 손해보셨어? 5,6천 받죠? 5,6천? 네 예. 예, 너무 예. 지친 거지 피해자들이 피해자들이 많죠? 산청이 엄청 많다 산청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몰아서 이렇게 도망갔어요. 아니 그게 그놈 거처를 모르니까 그놈은 이제 도망다니니까. 아이고 한국살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사기치는데 뭐 나가면 합의해 줄 테니까는 뭐 돈 얼마를 줄 테고 안 줘요. 한 4, 5년 전에 난리 났으니까 피해자가 몇 명 정도 돼요? 7억이면 20명 정도? 그거 말 찾아낸 사람만 그렇고 뭐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도 많고 네. 중간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는 포기가 다 되잖아요. 어쩔 그 놈한테 지약을 하면 좋은 게 없다 그러면 항상 좋은 말 하거든요.
진짜 이놈은 진짜 이건 억울하게 억울하지. 어디서? 모래 있다 얘. 예. 또 어머님도 또 그걸 아시는구나. 그 우리가 막 갖다 날라다니고. 뭐 날라진 거야 여기서? 우리 전신을 말고도 뭐 목 걸고 들어다 주고 그랬다 이거. 기사하고 내하고 딸 뒤시로. 아이고 또 어머님도 직접 또 다니셨구나. 딸 뒤시. 예, 물건 다 갖다 주고 다 다 떼먹은 거야 이놈이. 예. 해가지고 접근해가지고 내 걸 뺏으려고. 뺏으려고 해가지고 내가. 그 사람 무슨 유튜브를 하는데요? 지금은 누밥사 TV라고 있어요. 누밥사. 네. 그 영상을 내가 보여드릴게 한번. 그놈 얼굴 보면 알죠? 저는 몰라요. 저가 아니라 제 동생이에요. 동생? 네, 그러면 그 제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저한테 그 동생분 있죠? 한번 좀 연락처를 한번 제가 좀 전화번호 여기 있어요. 또 지금 이놈이 우리가 거처를 아니까. 알아요? 아니까 내가 추적을 해서 그놈한테 가서 민사가 뭐 그때라서 돈을 받을 거 있는 거니까. 그놈 거처를 모르니까 시간이 5년 지났어도 그놈을 지금 우리가 잡아서 해드릴게요. 거처를 아신다며요? 알지요, 내가. 그놈 있는데. 그러니까 연락처를 저한테 연락을 주면은 내가 소개를 해드린다니까. 아니요, 그놈이 지금 사기쳐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뺏어낼 수가 있어요. 압박을 가고, 지금 내가 고소를 해놨거든. 안 해줘요. 에? 뭐 다른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렇게 당하겠어요? 아니, 그게 그놈 거처를 모르니까, 그놈은 지금 도망다니니까. 아이고, 감옥살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한테 사기치는데, 뭐 나가면 합의해 줄 테니까는 뭐 돈 얼마를 줄 테고, 안 줘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놈을 고소해놓고 같이 해가지고 그놈을 아주 고름을 죽여가지고 천만만 돌면서 사기 행각을 벌였던 인간의 탈을 쓰고 해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이 누렁지는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유튜버를 안 한다고 본인 입으로는 그렇게 뇌가려놓고 대모산 TV를 꿀꺽 삼키려 했던 인간 채환이는 오늘도 누밥사 EMT라는 음악방송을 열어서 외국 구독자 막구독을 해가지고 벌써 1000명을 넘어섰어요. 예, 또 엄청난 이런 우리 학고 유튜버의 또 천하의 사기꾼. 정말 대단하죠. 이 인간 채환이 누렁지의 사기 행각은 지금도 이 학고 유튜버에서도 여실히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러한 산골 마을에 와가지고, 예, 산골이라고 하기에는 좀 뭐합니다만은, 신안면 외속리 산청군, 예, 그 농촌 마을을 돌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이러한 정말 파렴치한 지금은 유튜버를 그게 돈이 된다고. 자, 우리 2020년 5월 22일 앞으로 1년 후에 우리의 채환이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Hello, YouTubers. First of all, I'd like to give you some information and ask for your wise cooperation. 안녕하세요, 유튜버 여러분. 우선 몇 가지 정보를 드리고 여러분의 현명함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The person who runs the Nubapsa M channel is a very suspicious person as a swindler in Korea. 누밥사 M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사기꾼으로 매우 의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In particular, it is assumed that he is a swindler who stole the land of an innocent countryman by deceiving him. That he would build a wooden house in the countryside. 특히 시골의 목조 주택을 건설해 주겠다고 속여 순진한 시골 사람의 땅을 갈취한 사기꾼으로 추정이 됩니다.
And now he's opening YouTube, deceiving subscribers, pretending to be a musician, attracting subscribers. 그리고 현재는 유튜브를 열어 구독자들을 속이고 음악가인양 행세를 해서 구독자를 끌어모아 He's a person who's likely to cheat on the YouTube floor with another trick. 또 다른 수법으로 사기를 쳐서 유튜브 바닥을 혼탁하게 만들 우려가 많은 사람입니다. This person is currently accused of attempted fraud by another YouTuber. 이 사람은 현재 다른 유튜버에 의해 사기 미수 등으로 피고소가 되어 있는 사람이오니 If you are a subscriber of this channel, please do not pay attention to this channel due to the cancellation of this subscription. 이 채널 구독자이시면 구독 취소로 이 채널에 관심을 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This is the only way to make sure that you're not the victim. 이렇게 해야만 혹시 모를 피해자가 안 나오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So please help. For your information, I'm a channel operator who tracks and accuses NewBobsM channel operator of fraud. 고로 저는 NewBobsM 채널 운영자의 사기 행각을 추적하고 고발하는 채널 운영자입니다. My channel name is TV Demison and if you have any questions, please do not hesitate to contact us. Best regards. 제 채널 이름은 TV 데모산이라고 하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주저없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일 반갑습니다. 네, 모사이를 갔다가 소나기에다 움켜쥐고 있었지. 응? 움켜쥐고 있었지. 밥 먹을 때 차려 자세했다. 없어서 사무실에 얹혀있는 그 자체도 본인이 자존심이 상하는데 개무시한 거지. 그 나도 이제 모사이가 안쓰럽다는 생각도 들어. 얼마나 야가 자존심이 상했으면, 얼마나 자존심을 건드렸으면 거의 7개월을 갔다가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하면서 가 욕을 하고 그래 했는지. 산청 사기 사건에도 그 파헤치고 하는 거 보면 뭐 분이 쌓였겠지. 화가 쌓여가 있었겠지. 자존심이 많이 상했지. 우리 부부간에도 자존심 건드리는 건 그거는 진짜 그거는 약도 없어요. 예, 자존심 건드리는 아주 약도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모사이가 지금까지 내가 한번 보니까 아주 저 무익해 모사를 개무시했어. 나한테도 뭐 찍소리 못 한다고 내가 그랬지. 예, 밥 먹을 때 차려 자세 없는 그 지 자존심에 거기에 있는 것도 있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예, 타임 TV님 이어서 오세요. 네가 인간이길 바라냐? 네가 지금까지 지금 우리 국민들은 너를 몰라. 얼마나 모르는데요. 네가 인마 인간의 짓거리를 했어야 되는데 인간의 짓을 안 했는데 너 한 만행을 알면은 임산부하고 나이 드신 분들은 몇 분 또 119 실려갈게요. 네 하는 짓거리 보면 거품 물다가 이 개새끼야. 내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 네 알물이면 끝나 이 자식아. 너는 그때도 네가 너 그냥 튀지 말고 네 방송에서 사과하고 튀어라. 또 밑이 또 아니야. 또 형사들 또 밑이 내가 보내는 거니까 또 딴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보내는 사람이 있어. 인마 한 서너 명이서 뭐 소장 갖고 뭐 어떻게 뭐 저 뭐 하는 모양이더라고. 너 내가 시간 알려줄 테니까 내가 너 도망가긴 할게. 그러니까 걱정 말고 사과 방송하고 도망가. 나중에 인마 좀 또 가서 어디 가서 빠져그래도 가서 인마 조금 한 두어 번 땡기다가 가. 인마 그냥 들어가면 또 너 가면 또 몇 년 또 그것도 그냥 머릿속에서 막 빙빙 도니까 내가 기회 주는 게 이 자식아. 어디 가서 인마 안 돼. 하우스바이라도 가서 인마 좀 쭈글쭈글 앉아가지고 좀 몇 번 좀 저 패대기 치다가 내가 그래서 어차피 인마 너 인마 저 기수중기 시계야 그 막 지명수배하면 도망다니다 또 어디 저 노름방에서 붙잡히겠지. 그래 기회 주는 게 얼마 이 형이 너 원 풀어주는 거 이 개자식아. 고맙습니다. 그려
그만 거 알면 됐어, 인마. 사람은 이제는 느끼군마 인정하고, 그리고 네가 사기친 그 저 요양원에 계신 그분, 그분한테 뼈저리게 반사하고 뉘우치고 한번 찾아가, 이 개자식아. 그 노인 양반 그거 휠체어 타고 다니시는 분, 그분 그 엄한 돈을 갖다가 그거 다 네가 갖다 뭐 했어? 아시면서요. 네 주둥이로 불어, 이 개새끼야. 내가 언제 뭐 어디 가서 너 보고 뭐 빠지고 내가 너 이 새끼야 뭐 이걸 땡기는 걸 봤어? 칩을 집어 던지는 걸 봤어, 이 개새끼야? 그랬을 것이다 그랬지, 씨발놈아. 인정하겠습니다. 이 씨발놈 돼질 때 되니까 이제 지랄하네. 너 얼마 엊그저께도 뭐 대무사님 보고 뭐 쓰레기라고 그랬잖아, 이 개새끼야. 응? 어떻게 너란 놈은 그래? 어째 그러냐, 인마. 지금 네 방에 있는 사람들이, 에? 그 몇몇 그 하는 것들이 같이 죽을 거니까 그냥 같이 막말로 그냥 마지막 매동매동하고 있는데, 에? 불쌍하지도 않냐, 그 양반들. 그 속여가지고, 이 새끼야. 소년아! 예! 너, 내가 지금까지 이 말 저 말 했는데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뭐야, 지금? 기억나는 거 뭐야? 별로 생각이 안 나는데요. 왜? 좀 머리가 찡합니다. 야, 이 새끼야, 머리가 찡한 건 깨클을하게 했는데 깨클지는 않고 그냥 가서 살짝 털었는데 뭐가 흔들리고 씨발놈아 그래. 너 오늘 지금도 한 10여 분 내가 얘기했는데 기억나는 게 뭐예요, 형님이 얘기한 거? 아직 기억이 없는데요. 이 새끼, 내가 인마 너한테 인마 뭔 지금 여러 얘기를 했는데 하나만 대봐, 뭐가 기억나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구 때가 기억납니다.